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시작하겠습니다. 아, 3번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입니다. 자, principle 개념. 자, 개념인데 of non-intervention in the affairs of other countries까지. 자, 하면은 비개입. 자, 개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입이 아니고 개입. 자, 입. 그래서 affairs는 일. 자, 일인데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자, is 동사. 자, product 동격의 보호로 쓰였죠. 자, 제품인데 of negative 부정적. 자, 그리고 purely 순수히 비판적인 정신. 정신인데 자, of last century 지난 세기에. 자, it was originally. 자, it이 말하는 것은 이 개념이요. 그러면은 비개입 원칙이죠. 비개입의 원칙이란 것은, 자, was originally 원래. 자, 부사가 useful 형사야 수식해주고 있어요. 유용. 자, 유용하고 올바른 대항. 자, 올바른 대항. 어, 얘도 안 들어가네요. 고양이가 대항. 자, 대항인데 against rust. 자, against는 여기서 똑같이 대항하다는 뜻이요. 자, rust는 욕망. 자, 욕망인데 요망합니다 아니고 욕망입니다. 자, 욕망인데 conquest 정복. 자, 정복과 아이고. 자, appetite war 전쟁에 대한 요구. 자, 애피타이트가 취향이니까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컴마가 들어가 있죠. 컴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세는 일단 못 쓰죠. 그러니까 위치로 들어가야죠. 자, 그 다음 위치 had until then characterized. 자, 그래서 위치 had been. 위치가 받아주는 것은 the appetite로 받아야 되네요. 이러한 전쟁에 대한 요구는 had until then. 자, had until then은 삽입절이고요. 대각으로 쓰였어요. 자, characterized 되었다. 특징화 되었다. 자, 이러한 특징화 되었는데 the activity of Europe. 유럽의 활동들에서. 그러니까 특징화 되었다는 유럽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as such는 such as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뭐 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it was step forward. it이 말하는 것은 비개입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비개념의 개입의 원칙은 was step forward.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 자, real step. 진정한 단계인데 in 어디에서 intellectual process. 지적인 진보. 자, 지적인 진보 과정인데 humane race. 인간 종의. 자, first put forward by thinkers. 자, 첫 번째로 put forward. 첫 번째로 put forward는 한 발자국 나아갔다.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는데, 자, by thinkers.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유럽의 리버럴 자유주의 움직임. 자, 자유주의의 움직임에 의해서 한 발짝 나가게 된, 자, it. 아까 나왔던 비개입의 개념 혹은 원칙은, 자, w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죠. 자, 아마도 capable. 가능. 했을 것이다. 자, had it been에서는 had it been actually forward followed. 자, had가 동사주어 지금 도치 구조가 들어가고 있죠. 도치가 들어갔단 말에서는 if죠. 생략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it had been. 자, it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비개입의 개념이나 원칙이 had been 실제로 followed. 따라가졌다면은.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지금 had pp를 썼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시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 들어갔고 had pp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if절 과거 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일 중에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전에 발생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는 자 of the serving that moment. 자, 만약 실제로 따르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serving 작용했다라면 자, in a most effective manner.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해석상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비개입의 원칙이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땠다? 유럽의 자유주의 움직임은 실패한 것이다를 반증적으로 지금 거꾸로 쓴 거예요. 또 이렇게 또 if절 생략구를 썼죠. 만약에 또 대각으로 썼어요. 또 파란색으로. 만약에 이 자유주의, 아니, 비개입의 원칙이 준수되어졌다면, 그래서 observed 관찰되어지다도 해석되지만, 준수되어지다.
자, 중수는 아니고요. 준수되어졌다면은 자, in the in case of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의 경우에 자, 프랑스는 would have PP 또 여기서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죠. had PP 대각을 썼어요. 자, 대각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 콤마 이후에 프랑스는 would have PP, would have been lef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would have been left가 들어가면 남겨지다에 수동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 남아 있었을 것이다. 자, 남아 있었을 것인데 to her own. her이 말하는 건 프랑스예요. 프랑스 자신의 free, 자유롭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세요. 자, 자유롭고 spontaneous, 자발적인. 자, development, 개발이 되었을 것이야. 개발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but the instinct of absolute party. 자, absolute party는 이게 절대주의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instinct, 본능. 자, 본능인데 누구의 본능이냐면 absolute party, 아, 절대 왕정, 절대 왕정을 가지고 하고 있던 이 귀족들의 본능이 자, was 지금 동격으로 쓴 투부정사의 보호예요. 자, reject 하는 거예요. 거절. 자, 거절하는데 a principle. a principle에 의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비개입의 원칙. 자, 비개 또 개입의 원칙. 개입을 못 개입. 자, 거절하는데 비개입의 원칙을. 자, 대신 말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비개입의 원칙은 아마도 threaten, 위협을 줬는데 뭐를 to destroy, 파괴시키는 것을. 그래서 위협, 파괴. 자, 널리 퍼진 시스템을. 그래서 널리 퍼진 시스템. 자, 널리 퍼진 시스템을 위협하면서는 절대 왕정. 왜냐면은 시민들이 봉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서 개입을 안 해주면은 지네가 왕권이 무너지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계의 원칙을 귀족들은 싫어했겠죠. 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자, so, 그래서 followed. 자, 따라진 것은, 자, what followed가 여기서 what이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프로 쓰자면은, 영어로 정리하겠습니다. the thing which의 뜻입니다. 자, the thing, 무언가 뒤따랐던 것은 전체 절이 주어가 됐고요. 단수 was, the war, 전쟁이었는데, royal allies. 자, royal allies가 뭐냐면은 이게 연합군.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연합군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오타가 많이 나네요, 연합군. 자, 그리고 프랑스는 head to 뒤에 의무를 나타내죠. call. 불렀어야 돼요. call force가 부르다. 불러내다. 이런 뜻이요. 부르다. 불러내다가 더 좀 더 어감이 좋습니다. 불러냈다. 자, 나폴레옹을. 자, to repair이 또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repair이 뭔 뜻이냐면은 쫓아내다. 자, 쫓아내기 위하여 개입. 자, 개입을 쫓아내. 또 개입. 개입. 자, 그래서 개입이 말하는 게 누구냐면은 연합군. 자, 연합군의 개입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 by intervention of the grander scale. 자, intervention에서 개입인데, 그래서 개입은 누구냐면 나폴레옹의 개입. 자, 나폴레옹의 개입. 개입에 의하여. 연합군을 또 grander scale까지 볼게요. 어이구, 좀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정리 좀 하고. 예, 정리를 했고요. grander scale은 더 큰 규모. 자, 더 큰 규모에. 자,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제도 이거 굉장히 철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프랑스 왕정의 횡포에 루이 14세 혹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혁명에 국민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다 단두대로 보내고 난리를 지기니까 귀족들이 이거 안 되겠어요. 지들 살아야 되니까 외국한테 원조를 요청해서 로얄 얼라이가 형성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귀족들이 비개입의 원칙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왜? 지들이 살아야 되니까 외구를 불러일으키니까 개입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다시 로얄 얼라이와 싸워야 되니까 그때 전쟁의 천재가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나폴레옹, 군사적 천재가 나타나서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이게 비개입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약간 비판적, criticize 혹은 cynical, 약간 좀 냉소적으로 쓴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빅토리아 씨가,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다른 나라의 비개입 원칙을 지지하지 않았던 프랑스 왕정과 이를 타파하기 위해 더 큰 나폴레옹의 개입을 초래했던 프랑스 혁명.